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처지와 사정은 각각 다를지라도 당신을 바라보는 마음만은 같아야 되겠사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분부하신 사명을 맡아 수행하고자 하오니 그 사명 앞에 책임을 다하려는 각자의 결의만은 틀림없어야 되겠사옵니다. 개체 개체가 합하여 하나의 결속체를 이루어 당신이 원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세계를 거느릴 수 있는 대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사옵니다. 전체적인 섭리의 뜻 앞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사명을 절감하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겠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부복한 자녀들을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길을 가는 사람보다도 공적인 동시에 하늘을 위조한 이익을 추구하며 싸우다가 가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남아질 수 있는 인간이요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빛나는 공적을 세운 사람들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만큼 인류를 사랑해야 되겠사옵고 인류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나라와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인간 본연의 자세요 본연의 생활 이념이었사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반대의 행로를 거쳐 역사는 흘러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흘러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가로막고 하늘을 먼저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종족과 가정과 개인을 사랑할 수 있는 공적인 노종이 저희 통일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순환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개인이 개인의 노종을 개척함에 있어서도 순환이 있거니와 세계와 하늘의 노종을 개척해야 할 사명을 절감하는 자리에 서서 그 길을 책임지고 나선다고 하게 될 때는 그보다 더한 희생과 곤욕의 노종이 저희 앞길에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옵니다. 하오나 그 길은 반드시 넘어가야 할 운명길이요 아니 갈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들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 앞에 충효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원수들 앞에 졸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신편 곰 아빠 곰은 멋있어 엄마 곰은 날씬해 신편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아빠 박수, 박수. 노래 좀 쉬게 보려고 해요. 가고파 먹이매여 부르던 이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도 문 닫아 걸고 있는 입장인데 라스베가스 가서 그 일을 열고 그 한 결과에 있어서 라스베가스의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초당적인 입장에서도 최후의 답은 자기들은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신임하고 바라보는 수가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진 걸 볼 때 우리의 내적 결집의 힘이 자라가 있구만. 나 그런 걸 느끼면서 비행기 타고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냐. 우리 전 세계 노래는 8천만 병아리면 놀라있어요. 비 오는 세계, 맑은 세계, 구름 낀 세계, 밤낮 세계가 환경이 닳지만은 우리가 가는 목표는 아침 계절을 달이 울 때에는 반드시 깨어가지고 달을 울고 있는 동산 앞에 주변을 지키는 여우가 있어. 여우가 세시종을 꼭꼭한 여우가 깽깽깽해서 달을 우는 자리에 가가지고 그 숙사 없는 데는 나무 앞에 스프루 가운데 가가지고 그게 닭이 있다는 걸 알고 잡아먹으려고 서러지면 그들이 이미 자기들이 피해갈 수 있는 자를 잡아가지고 나와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무슨 그래 세월을 잊어버리지 않고 헤엄쳐가는데 오른 처수교도 있고 원수의 대장이 어디 기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족이 어떤 민족은 높은 수준에 처해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내가 이래면서 날짜가 길지 않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침 새벽에 해 떠오른 서강의 빛이 우리의 초점 위를 지내고 비칠 수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할 수 있는 표준은 여기 앉은 물리는 사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내 갈 길은 한 길을 가야 되고 우리 통할 길은 내 따라오는 길을 싫더라도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놓으면 그 누구나 다 평원지대 평양이야. 병아리가 뺑뺑뺑 하잖아. 병아리 소망을 가진 집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달걀 하나에 꼬대꼬대꼬대면서 한 마리 계란 하나 열 마리 열다섯 열여섯 열곱 알만 되는 그 주인은 반드시 암탉 꼬대꼬대가 된 그 암탉을 어머니와 집 부모와 해가지고 그 푸는 아래 열다섯 여섯 일곱 알을 다 숨겨놓으면 여기 이 그 암탉 꼬대꼬대가면 좋아가지고 그 알들을 굴리면서 거기서 아침 저녁 누구도 온다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걸 깨워가지고 열을 보고 식지 않게 둘초대는 사실 아침 돼서 먹을 거 그때 잊어버리고 정신 돼도 잊어버리고 전화기도 잊어버리는 그 알을 품는 그 어머니의 달의 자세가 아신 줄 같구만. 그 눈을 보게 되면 사방을 바라보면서 자기 품고 있는 알을 피해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빛나는 눈빛으로 환경을 지켜보는 걸 볼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신호를 하면 조리가 왔다면 그리 이미 자기의 품고 있는 병아리 계란을 데리고 가갔다고 생각하는 걸 때 닐리 둥동동 닐리 동동 말은 밀리 둥둥 떠가지고 일일이 둥둥한 하늘에 해와 별같이 떠도는 그 해와 별들이 자기 멋대로 떠돌지 않은 하나의 체질에 태양이라는 그 모처를 중수 결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고 있던 사람. 한국 나라는 우리 정성이 지내지 못하지 않는 한 한국은 우리 뒤를 따라오지 않을 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오른 모든 문제들이 한국 문제가 비유한데요. 한국은 주문청제에 다 알아요.
우리 지도자 앞에 최선단에 서가지고 나라를 넘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그 정성 들인 것이 이미 알려져가지고 태양빛이 동쪽에 해가 든 먼 나라 바다 끝에서 비치었지만 낮에 정오 정착이 되면 기림제 없는 중심대에 서서 기림제 없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모여가지고 송수리태 전부 다 웅켜 문청제 사상을 중심 삼고 천진 참부 정착이라는 표를 알아요. 그 아래 모이나면 실체 말씀 선포 천지인 천지에 두 사람밖에 없어. 아버지 어머니 천지인 대표가 정성 들이는 어떤 민족이 지지 않는 대표죠. 그 천지인 대표 두 사람 가운데 그거 하나 돼가지고 참부모가 남자 여자가 천지가 다르고 환경 입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하나 돼가지고 정오 정착 기름제 없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얻어지는 모든 내 것이 아니고 돈 없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 하는 자기 개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동입니다. 하나님 자동. 선생님은 손을 이렇게 대었지만 이렇게 거꾸로 해서 바로 죽이 되면 말이야 오 통해. 그거 있는 거 알았습니다. 이 원리가 드러나는 전기 세계에 이런 없어진 거예요. 이게 도움될 수 있는 부처의 한 부분의 힘이 연결될 수 있는 해명적 전기지 이 근본이 안팎이 끝나가지고 연여해가지고 하나 된 몸뚱이가 우주로 날아들 수 있게끔 이것이 아주 좋다. 좋다. 새를 새조 왕새가 뭐냐? 두루미도 왕새가 아닙니다. 하기도 왕이 아니야. 땅 위에 있는 모래 위에 세 발짝 두 발짝을 가져가지고 이게 네 발이 없이 두 발로 달리는 그것이 달리는 새가 왕새가 뭐라고? 아? 타조. 아? 타조. 타고 여행될 수 있는 조상이야. 이름 뭐라고? 타조. 타고 여행될 수 있는 조상이 타조야. 땅 위의 동물 가운데 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백어도 못 잡아먹습니다. 백어. 참대밭에 호래, 서론과 북한 경계선이 무한대의 약재 풀이 있는 것이 반석우에 밤중에 제일 깊은 데와 연결해 가지고 그걸 먹여 살린 벌레들이 있고 나비가 있던 알아서 나비와 개미가 원수인 줄 알았더니 말이야. 오, 이게 사촌 형들을 난 알았어. 오, 개미 둥지를 38선 이북에서 볼 때는 집도 없고 날이 흐리게 되면 보따리 사가지고 이서대이면서 정착할 수 없었던 것인데 남쪽 내려가 보니까 개미 왕토가 있어. 남방 세계 개미 집이
벽돌집보다 더 강하게 불판에 개미 보게 된다면 그것이 큰 방울떼의 겉은 중인데 밤에 면 곳에 땡그랑 땡 내 귀에서는 땡그랑 땡 할 땐 땡 할 땐 빵끄다란 밤에 비친 호다로 일본 나라의 호다로 노이까리 집 꼭대기에 반짝거리는 그것이 볼판 오던데 꽉 차 있어. 밤에 보게 되면 그것이 환등빛과 같이 내 눈은 안 보이지 안 보이는 눈으로 봤지만 그 세계 갈 때는 나는 동서남북으로 가려도 높은데 낮에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점성 있는데는 냄새를 맡고 피해 대면서 뺑뺑한 병아리를 품고 오든지 용이 될 수 있는 길을 나눠라 알아. 그 종자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출처가 달라요. 막 그 이상 말하면 복잡한 여러분 천만일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태산 것이세요. 그것을 원리 관점에서 원리 해설을 쓴 것은 1957년 알아요? 1957년 선생님이 몇 살 때인가? 17살 때 17, 18, 19, 20, 21, 22, 24, 24 8년 기간이 이 8년 기간의 흐름이 정제타서거든. 이걸 풀 줄 몰라. 여러분 혼이라는 말을 아니 혼 혼과 영인체가 뭐이 달라? 하나님의 혼을 모르는 것은 영체의 기림됩니다. 혀이란 뭘 써? 어? 그거 써먹으려고? 써먹고 선생님 잊어도 내 말 들으면 돼 갖다고 쓸래? 선대오, 선대지 말라. 양창식, 고부령의 막내, 서울의 청계태 똥물까지 죽은 사체, 사람, 모두 전부 다 거기에 서거든. 그 청계천 양씨야. 고부령. 거기에 한반도 반지가 가운데 떨어져 있는 몇 킬로예요? 70몇 킬로? 주자들을 지내 건너가가지고 와 제주도 가는데 몇 킬로야? 검은도에서 70킬로니까 네? 검은도에서 70킬로거든요. 목표에서 70킬로 될 겁니다. 검은도에서 70. 뭐라고? 어? 목포에서부터 제주도 못 갑니다. 주자도 거지. 내가 수산사업은 13년, 17년 효원을 데리고 가면서 원리 찾을 때까지 라스베가스를 아니야. 흑석동. 수태야. 어? 물포적입니다. 해태야. 바다에. 애기 주머니 그것이 어디에 있나? 흑석동이야. 내가 종주 살려다 서울에 가서 자리 잡았는 흑석동 한강다리 건너비래. 나는 그때 그 한강다리에 70이 700
미터가 안 됩니다. 1km가 넘지 않아요. 뭐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 타고 어? 세웁니다. 서울도 성안이야. 비행장이 어디 있나? 흑석등 노화가 있나? 이쪽에 있나? 흑석정 아래와 흑석 동쪽에 눌려 있습니다. 응? 거기 있어서 서울과 민간 중간에서 가지고 그 흑석도예요. 아, 가도인데 백색정도 아니고 흑석도예요. 깜깜 세월이 제일 깜깜. 그 중도라는 것이 흑석도 그제. 서울의 마지막 중도에 서울과는 서울과에 걸어져 있지만은 흑석동의 중도는 배를 만들어 탈 줄 알고 나무 쪽을 타가지고 건너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마에 무엇이 모여 있는 거 알아서 거기에 뭐 영적인 세계의 어머니 집이 해태의 둥지다. 그 중도에 그 나무 거기에 보드나무 보드나무는 이 늘어진 보드를 아니면 줄보드를 가지에 꽃이 펴가져가지고 그 이 꽃은 바람만 불면 땅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날아가서 그 바람 불러 가는 데 가서 떨어지게 되지. 무거운 문어야. 어? 가지에 용병이 해태도 잡아먹고 와 용맹이도 잡아먹고 금시죠. 금시도 아는 조상은 여기 황선조 외에는 없어. 금시죠? 얘기해봐요. 그 역사를 얘기해봐요. 내가 와 요수 순천 중심상하고 요수는 고구려의 애서울입니다. 그게 한성의 한성. 고구려의 한성이 되면 서울의 한성이 한성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의 수도야. 고구려 사람들이 중원천지의 주인자리에 섰다가 쫓겨나가져가지고 한반도에 고구려 사람이 놓칠 수 없는 최후의 회개 기지다. 그게 한성입니다. 한성이라는 세계의 서울이야. 경성의 한 문자로서는 서울이면 서울에는 영겁니다. 서울의 서울. 정신세계를 서울을 울타리의 서울. 하나님의 울타리를 만든 것이 철의 한 곳인데 서울. 그 한성 나라가 있는 서울 중에서 보다 동쪽인 동경입니다. 거기는 욕과원과 행빈 가인아벨의 문호를 고쳐가지고 동경에 중성은 1000군 맺는데 동경 대전대에서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그 왕은 그때 왕이 되면 조대 어대예요. 가미야마 조상들을 세우는 기독교의 왕토입니다. 고베 고베. 에? 그 부사산이 언제 두드러져 있느냐? 백두산보다 먼저 부사산이 아닙니다. 부사산은 도깨비동산이야. 부산 밑이나 어디나 수족가에 선 꼭대기는 텅 빌 수 있는 산 70%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산들 꼭대기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기준까지는
나무가 났지만 그 이상 자리는 나무가 안 납니다. 부사선 너지가 몇 천에 2천 얼마예요? 3천 얼마예요? 3776 6 7이 40이 7수를 못 넘어가요. 7수 못 넘어가. 43개 7수인데 이게 땅의 수이시고 하늘의 수이 3수인데요. 5수예요. 이거 답은 것이 창조할 때 여기서 제 올라갔지 여기서 제 놀아지는 거예요. 새끼 손 이건 새끼 손가락은 이게 남자도 되고 여자가 돼 후리아들이요. 쳐봐요 이렇게 바른 손은 이거 없습니다. 없어.